오늘은 열매가 엄청 맛있는 무화과 이야기예요. 무화과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하는 유실수이고요. 그리고 또 노지에서나 화분에서 많이 키우는 대표 과실이에요. 가정에서는 화분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베란다나 아니면 정원 그리고 옥상에서 키울 수 있고요. 화분 재배로 과수를 키우고 싶다면 무화과 강추예요. 보통 과수는 몇 년이 지나야 열매가 열리지만 무화과는 삽목한 그 해에도 열매를 달아주기에 또 이만한 과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쪼꼬미 나무도 올해 삽목한 무화과예요. 벌써 열매를 달고 있네요. 혹시 삽목이 궁금하신다면 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있으니까 위에 카드나 아니면 뒤에 추천 영상으로 남겨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3월 중순이 되었어요. 겨울잠을 잘 자고 깨어난 무화과예요. 중부지방에서는 노지 월동이 안 돼서 실내에 기온이 낮은 곳에서 월동을 했고요. 옥상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봄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어요. 무화과는 품종이 여러 가지이고요. 이 품종은 열매부터 나오네요. 무화과 카페에서는 이걸 면봉이라고 해요. 면봉이 나왔어요. 4월 중순이 되니 열매와 그리고 잎이 나오고 커지기 시작했어요. 무화과는 한 해에도 엄청나게 크기에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과 또 풍성한 수확을 위해 분갈이도 해 주었고요. 그리고 6월이 되니 분갈이한 효과가 큰지 잎과 열매가 엄청 성장했더라고요. 줄기 중간중간 열매도 달고 있고요. 열매를 달고 커질 때 해줘야 할 것은 첫 번째 햇빛 노출을 해주어서 열매가 잘 크게 도와줘야 돼요. 무화과가 강압성에 적합한 온도가 20도에서 30도예요. 그래서 이때 잘 키워주셔야 하고요. 30도가 또 넘어가는 환경에서는 광합성량이 줄어들어서 열매가 작아지고 그리고 잘 크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화과 아래에 있는 겉순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무화과 만질 때 꼭 장갑 착용해 주시고요.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에 있는 겉순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키울 가지, 유해의 가지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진액이 나와요. 이게 피부에 안 닿게 조심해주시고 세 번째는 열매와 같이 있는 줄기는 잘라주세요. 이렇게 톡해서 컷해주시면 돼요. 컷한 이유는 열매의 성장을 집중시키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다음 열매도 지금 겉순이 나왔죠? 이 겉순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열매 조금 더 잘 성장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열매가 커질 때 조금만 손길이 더 닿으면 더 큰 과실을 맛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무화과에는 지금 열매가 잘 크고 있나요? 네,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삽목한 이 무화과도 잘 크고 있어요. 지금 보면 본연의 잎을 내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요. 초록초록하죠? 요 삽목이 열매도 달고 있어요. 네, 지금 올해 조금 키워서 열매를 다는 게 맞는데 또 앙증맞아서 제가 따진 않고 그대로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겉순이 두 개 올라온 무화과도 있고요. 겉순 하나 제거해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아래 거를 해주려고 했더니 너무 커서 손을 못 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무화과도 지금 두 거순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래 거순은 제거해줘서 위에 성장을 집중시켜줬어요. 이렇게 해서 주 가지를 먼저 키우고 거기에서 거순을 받으면 더 무화과가 수영도 예쁘고 더 튼실하게 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무화과는 네, 이렇게 가지가 옆으로 계속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끈으로 묶어서 약간 수영을 잡아주고 있고요. 이렇게 튼튼하게 수영을 잡아줘야 또 네, 목질화 되면서 그 수영이 고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거순과 열매와 무화과들이 잘 크고 있어요. 이 영상은 지금 6월 중순 영상이거든요. 보통 7월까지는 성장을 하면서 열매가 익어가고 그리고 물론 품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7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할 때까지 잘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 산모기들도 네, 아직 어리지만 지금 뿌리가 나왔어요. 무화과는 굉장히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때 한번 살짝 비료 챙겨주면 좋고요. 성목 또한 지금 열매가 커져가는 시기이니까 비료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옆으로 막 누워있는 가지 있죠? 이 가지 지금 치목하고 있어요. 치목 영상도 준비해 놓았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알림이랑 구독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